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네, 화요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금 2008년 증시 상황을 떠오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8년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시기입니다. 예, 자,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미증시 가파른 폭락이 나온 시기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급락과 더불어서 2008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본격적으로 얘기에 나서기 전에 2008년이라는 것은 미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아픈 기억으로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영화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빅쇼트. 전 맞은 콜. 저는 그건 몰라요. 맞은 콜은 아까 이제 저는 어려워서 저도 이렇게 보기는 몇 번 보긴 봤는데 네. 그때 당시에 금융가에서 어떤 얘기가 나는데 맨 마지막에 야 이 샀구나 그러는 게 나오거든요. 채권 거의 뭐 그 다음에 발표 나면서 채권이 거의 뭐 이렇게 거의 소위 말해서 덩값이 됐을 때 예. 그거를 팔아 넘긴 그런 상황에서 전화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살았다 그 기업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맞은 콜이 더 많이 했었고 그러고 또 하나가 제가 저도 간간히 본 그런 영화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라스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얘기는 못 들으셔봤을 것 같은데요. 1% 금융시장에 있었던 영화들이 오히려 더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리먼 사태 때 집을 뺏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거 가끔씩 리뷰로 많이 보실 텐데 그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미국민들은 그걸 느낀 거예요. 내가 집을 뺏기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은행은 절대 손해를 안 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요. 예, 자 그런 점에서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나 이슈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런 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미국 증시가 폭락했던 그런 상황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2008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총 4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으로 가면 이제 닷컴 버블 상황. 그리고 그 전으로 가면 블랙 먼데이 뭐 요즘에 진짜 계속 블랙 먼데이 뭐 블랙 썰스데이 블랙 투스데이 막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왔지. 상황인데 네. 그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게 1987년 블랙 먼데이였고요. 그리고 진짜 여기까지 가면은 뭐 답도 없죠. 대공황까지. 이렇게 총 네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때 당시 상황들을 이제 저도 그때 상황들을 일단 글로 보면은 글로 보는데 그래서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은 이거 막기 위해서 그리고 공항 이런 긴축 그러니까 줄여야 돼. 그러니까 네. 사회적으로 너무 너네들이 돈을 많이 쓰고 너무 사치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어. 네. 자, 그러니까 못 쓰게 해야 돼. 소비 막고 이러다가 더 망했거든요. 항상 그런 거와 예. 관련한 어떤 영화들을 보면 네. 그런 실수를 하고 뭐 인간들의 그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예.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인간들은 또 똑같은 실수를 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나타났던 상황에서는 그 반대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유동성 확대, 양적 완화, 네. 금리나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 힘들어요. 우리가 보기는 쉽지가 않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8년 때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2011년까지도 이거는 연결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함께 좀 차트를 좀 쭉 봐주세요. 그러니까 2008년 때부터 한번 볼게요. 2008년 보면은 이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이때도 기억이 나고 2011년도 기억이 나는데 끝도 없이 빠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호황기가 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네. 2011년 특히 차화정 시대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때도 아마 그 뭐라 그럴까요? 매수 후 보유의 전략을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살아. 떨어지면 살아. 이런 얘기를 했을 때였는데 끝도 없이 떨어지는 그런 일을 보면서 상당히 무기력에 빠졌던 기억이 좀 나고 정말 시장을 보면서 당황했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이때 보게 되면은 사실 이때가 바로 리만 사태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때 연준이 막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이때 처음으로 양적 완화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았나요?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뭐 유럽 쪽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쭉 갔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아 금융위기 이후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러네요. 다 회복됐다. 네, 그러네요. 그러면서 사실 ECB 쪽에서 긴축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우리 돈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 돈을 이제 좀 줄여야 돼.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때 바로 남유럽 사태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남유럽 사태가 나기 시작했지. 여기다가 일본이 대지진이 났어요. 그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오면서 막 물밀듯이 돈을 회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갑자기 이때는 우리나라 실물 경제도 굉장히 타격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움직임 나오면서 이런 큰 폭의 음봉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책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었고 이때 바로 직매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채 직접 매입이 들어갔고 또 하나가 유럽 쪽에서는 지금 국가부도 날 것 같은 그런 남유럽 쪽에 채권을 직접적으로 매입하는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지금 풀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그렇군요. 근데 그때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을 좀 바르게 돌아가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의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잘못한 게, 그러니까 이거를 풀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풀면 됐었는데 네. 지금 현재 이 알마트님이 말씀한 하락한다는 점은 같지 딴 건 2008년 다 틀린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도대체 여기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무엇을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물경제로서 실물경제가 먼저 지금 둔화가 되는 걸 보고 금융시스템 쪽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사실 그때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2008년에 양적 완화 막 하기 시작했을 때도 이게 효과가 있니 많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 얘기도 나오는 거 현재 사실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먹혔는데 지금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 그러니까 질병하고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그렇죠. 얘기들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통화 정책 얘기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정정책도 나름 계속 꺼내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뭐 7천억 달러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가장 좀 띄는 게 뭐냐면 오늘 보시게 되면 봤을 것 같은데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이야기들 실망감을 주긴 했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항공사에 100% 지원을 한다. 예, 그렇게 하고 회사채 매입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유럽 쪽에서 회사채와 관련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더 연장한다는 얘기도 그런 부분에서는 금융 시스템이 뭔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포괄적인 재정정책이 있고 집중적인 재정정책이 있는데 7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연준이 얘기했던 건 포괄적 재정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공 섹터에 내가 재정정책을 그러니까 재정을 투여하겠다. 안 되는 산업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GM의 공적 자금 투입이라는 게 바로 직매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입이 나오면서 그때 시장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네. 이게 살 길이다라고 본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될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참 역사라는 게 가끔씩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신기한 게 굉장히 유사해. 네. 근데 달라. 그러니까요. 근데 달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나와야 돼. 이제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 돌려보면서 그때 뭘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효과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끌어오고 있는데 해서 될까? 네.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두 번째 주제를 벌써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그렇군요. 주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예.
자, 과거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현재 대응법은 무엇인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복근무님, 지금 현재 비교를 하려면 대공황하고 해야 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예. 같이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사실 우리도 대공황과 비교를 해야 한 걸 지금 준비는 하긴 했어요. 근데 대공황 하면은 저는 그냥 정말 너무 옛날 얘기라서. 옛날 얘기? 저는 모른다니까. 아, 그렇죠. 예. 겪어보질 못해요. 저 교과서에서 배웠죠. 네. 대공황, 뉴딜 정책. 그냥 외웠죠, 그렇게. 예. 예, 그때 당시에 그걸 했던. 아, 참, 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역사, 이렇게 해야 되나? 아, 그럼, 네. 아 그러네요. 네. 역사책에서 그러니까 배웠는데. 그때 역사책에서 배웠을 때 뉴딜 정책과 대공황이 항상 막 이렇게 그렇죠. 매칭이 됐다. 네. 거기까지. 네. 예. 그래서 댐 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프라 구축. 예, 그게 계속 그거에 대한 정책이 뭔가가 나오면 부양책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건설주와는 밀접한 관계가 맺혔어요. 인프라 관련된 부양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내수 부양을 해서 맨날 건설주와 얘기가 하게 되고 그렇게 됐었지. 예. 그래서 진짜 지금 최악의 경우를 만약에 가정한다면 뭐 잠복근무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대공황하고 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대비해야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뭐 금융위기 때랑 비교를 했을 때도 지금 낙폭을 과거 사례랑 점검을 했을 때 지금 계속 그 이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최악의 상황인 대공황이랑 비교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잠복근무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아닌가. 아, 직접적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때도 비슷합니다. 뭐 연준의 뭐 금리 인하도 있었고요. 주식 직접적인 매입 결정도 있었고 국채도 매입을 했고 뭐 재활인율도 인하했고 지금은 국채보다는 회사채를 사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국채를 매입하고 있잖아요. 7천억 달러로 이용해서. 근데 이게 또 조금 더 직접적인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하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교과서에서 배웠던 뉴딜 정책과 관련된 뭐 도로 건설 뭐 토건 계획안, 감세 정책, 공공 건설 지출 확대, 뭐 이런 얘기들 다 있었구나. 그리고 그 정책을 보고 우리가 계속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정책들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뭐 근본적인 것은 원인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는 아마 시장에서는요 얼마나 코로나 그러니까 확산의 속도나 전파도 얘기가 많이 되겠지만 이게 얼마나 실물 집회에 지금 적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영향도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없고 하지만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직접적인 재정 정책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를 내려서 지금의 경기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제로 금리에서는 한계 기업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손실이 나면 이제 돈을 벌지 못하면 수익이 안 나는데 제로 금리 상황에서 이자를 낮춰준다 해봤자 이게 지금 해결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을 살리려면 이렇게 사실 폐해는 많아요. 그런 부분에 폐해는 많지만 그렇겠죠.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또 직접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아마 시장에서는 코로나 확산과 더불어서 이런 영향들이 지표로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민감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얘기 봤어? 네? 도대체 이 사람들 둘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저희도 이런 얘기밖에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땐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과거에 나왔던 정책들이 꾸준하게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재정 정책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건 그거 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코로나에 대해서 겹친 악재가 올 쇼크다. 맞아. 2008년에도 보니까 그때도 이유 없이 또 유가도 계속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저희들을 통해서 소프리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예.
아무튼 함께 잘 이겨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는 함께 힘을 합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계속 주목을 해보고 반응들 굉장히 좀 같이 체크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지금 시장 현재 코스닥은 4포인트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1.8% 정도의 하락세를 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마감에서는 좀 더 낙폭 좀 줄여지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내일 수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